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6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6절부터 38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네, 부산에도 강추위가 몰려왔습니다. 한 십수년 만에 이런 추위가 왔다고 하죠. 저에게는 추위가 익숙한데 또 여러분들에게는 추위가 아주 낯설고 또 힘든 줄 압니다. 감기 특별히 조심하시고 또 코로나 아직까지 우리 주변에 또 많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특별히 건강에 유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자기의 삶을 주님에게 드리겠다라고 그 다음에 제자들의 네 번의 질문이 오늘 이후에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자기가 떠나갈 것에 대해서 이제 그들과 있을 날이 오래지 않을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미 제자들에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에게도 예수님이 아버지에게로 돌아갈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좀 어떨 것 같으세요? 이렇게 3년이나 함께하던 그야말로 자기의 전부를 버리고 쫓아갔는데 그분이 이제 자기들 곁을 떠나겠답니다. 자기들의 모든 삶을 다 뒤로 하고 오직 그분만을 따라갔어요. 이럴 때에 제자들의 마음이 상당히 혼란스러웠을 겁니다. 늘 어머니 품에 있던 어린아이가 어머니가 떠난다라는 것을 직감하게 되었을 때에 그게 어떤 상황이었던지 간에 말입니다. 그런 것들을 직감하게 되었을 때에 아이들이 가지게 되는 그 불안한 마음 아마 제자들의 마음이 오늘 그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13장과 또 14장에 보면 네 번의 제자들의 질문이 등장하는데요. 한번 같이 보실까요?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면 제자들의 질문이 네 번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베드로가 오늘 본문이죠. 주의 어디로 가시나이까? 라고 질문을 해요. 두 번째는 도마가 이렇게 묻습니다.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세 번째는 빌립이 질문합니다.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네 번째는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가 아니고 또 다른 유다거든요.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이제 저를 보여주시면 됩니다. 이만큼 제자들의 마음은 불안한 거예요. 도대체 어디에 가시기에 주님은 가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저희들이 아직 할 일이 많고 또 주님과 함께 따라가고 일들이 많은데 떠나가 버리면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라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제자들을 몰아가고 있는 겁니다. 공포스러웠겠죠. 이스라엘은 기본적으로 예수님 오셔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 무리들을 볼 때 양들 가운데 목자가 없는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하고 또 고민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영적인 기갈 가운데 있는 것을 예수님은 보셨습니다. 그들에게 오셔서 예수님이 천국의 비밀을 가르쳐주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를 했던 거죠. 그래서 제자들은 자기들의 전부를 다 버렸습니다. 본업도 버렸고 가진 것도 버렸고 부모도 버리고 그렇게 해서 그분을 따라 나섰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분이 가신다 그러니까 이게 보통 문제는 아닌 거예요. 제자들이 줄줄이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과한데 이제 14장부터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이야기를 풀어주시면서 마음을 달래고 있는 거죠. 오늘 보면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주님이 가시는 곳을 말씀해 주시면 나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그 제자들 가운데에서 이미 예수님이 지난주에도 보았지만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사랑하는 자들아, 작은 자들아, 얘들아, 이 사랑의 메시지예요. 내가 잠시 있겠지만은 내가 이미 유대인들에게 말했지만은 내가 가는 곳을 너희가 올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를 한번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디로 가십니까? 그랬을 때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는 이랬습니다. 주여, 내가 지금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습니까? 왜 지금은 안 됩니까? 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6장에서도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 속에 베드로가 이야기했지만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으니까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베드로는 실제로 예수님과 밀착되어져 있고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은 따라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후에는 따라올 것이다. 베드로는 답답한 거죠. 왜냐하면 왜 지금은 안 됩니까? 후에는 되는데 왜 지금은 안 됩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주여, 내가 주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이 말은 베드로의 지금 이 고백은 사실 누구의 말을 다시 되풀이하고 있는 거냐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을 되풀이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에 가보면 예수님이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서 자기의 목숨을 내려놓거니와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사꾼은 그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게 아니라 자기 목숨을 위해서 양을 버리고 도망간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베드로가 지금 하는 이야기가 주여, 왜 지금은 안 됩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한 그 워딩을 그대로 따라서 무슨 말만 바꿨냐 그러면 양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린다. 누구는요?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지금 누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다는 겁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특합니까? 내가 지금 죽으러 가는데 내 제자가 함께 죽으러 가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과 베드로의 그 죽음으로의 동행에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왜 지금은 내가 따라올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근데 왜 나중에는 된다 그러고 여기에 좀 궁금증이 있죠. 예수님은 베드로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고 제자들도 진심으로 사랑해요. 그러니까 이후에 네가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나를 세 번 부인하리라라는 것이 베드로를 면박 주고 뭔가 핀잔을 주고 넌 할 수 없어라는 것에 포커스가 있는 게 아니고요. 물론 그 일은 나중에 우리 공간복음서에 다루어지고 또 요한복음서에도 다루어지게 될 겁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과 베드로의 죽음이 왜 지금은 같이 이루어질 수 없느냐라는 거죠. 이런 개념이 좀 있습니다. 대속의 죽음과 충성스러운 죽음의 차이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죽으시러 가는 것은 어떤 예수님의 충직함, 신실함을 증명하기 위한 죽음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죽으셔야 되는 이 길은 어떤 죽음이에요? 대속의 죽음이에요. 예수님이 죽는 것은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고 이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한 죽음이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지금 따라 죽겠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죽음이에요? 베드로는 대속의 죽음을 죽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죽음은 누구만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감당해야 되는 죽음입니다. 아무도, 제자들이 예수님을 너무 사랑해서 충성스러워서 함께 죽는다 할지라도 그 죽음이 예수님의 대속에 합쳐서 대속을 더 충만케 만들어주는 죽음이 되어질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 십자가의 길은 오직 누구만 가는 길이냐 그러면 예수님만이 걸어가시는 길이에요.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해서 내가 지금도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대신이라도 죽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충직하면서 이 죽음에 대한 그 워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온전히 이 구속을 이루어 주시고 난 이후에
이 죽음은 충성스러움이 맞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후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요한복음 21장에 가보면 어떻게 죽을 것에 대한 예고가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제자의 길을 한번 보면 누가복음 14장의 말씀을 통해서 좀 보면요,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 때에 예수께서 돌이켜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어떻게 돼요?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니라. 여기 보면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여기 미워하다라는 것은 실제로 어떻게 보면 막 싫어라 하고 이런 게 아니라 우선순위의 문제를 두고 하는 겁니다.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기와 자기 목숨보다 누구를 더 조차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더 사랑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미워하라는 것은 막 싫어하고 버리고 천대시하고 이런 말씀을 하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부모를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처자를 사랑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도리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는 적어도 우선순위에서 누구를 더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라는 거예요. 당연히 가족을 돌아보고 부모를 돌아보고 형제를 돌아보는 것이 마땅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그들도 구원을 받아야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이 받아야 될 대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않는다. 제자의 길은 여러분 쉬운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내 모든 삶의 우선순위가 누구에게 있다라는 겁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일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누리고 있는 삶의 모든 부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여러분이 하시는 그 일들, 또 직장, 사업장, 취미,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은사, 특기,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근데 간혹 이 선물에 집착한 나머지 더 우선시하고 더 사랑해야 되는 하나님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놓쳐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쓰시겠다 할 때에 아멘 하지 않고 잠시만요 주님, 이거 해놓고 하겠습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좀 더 여유가 있으면 하겠다라는 겁니다. 아니요, 바뀌었습니다. 주님의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그것을 주셨다니까요. 왜냐하면 모든 세상 사람들의 방식은 자기들이 하고 있는 것에 집중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흔히 하는 말이 자수성가했다. 지금까지 이 모든 걸 내 힘으로 이루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우리는 다른 거예요. 내 힘으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주셨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모두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무엇보다 어떤 것보다도 다 예수님보다 앞설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앞설 수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14장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앉아서 계산하지 않겠느냐. 건물을 세우는데 누가 앉아서 이 예산을 먼저 검토해보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우리 이사교회가 세워질 때에 믿음으로 세웠지만 예산에 대해서 고민 한 번도 안 했겠습니까? 우리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고 또 어떻게 은행에 대출을 받아야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계산이 없었겠습니까? 그들이 대출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이 건물이 어떻게 세워졌겠습니까? 그 모든 것 가운데에 설계부터 시작해서 기초를 쌓을 때 또 마지막 모든 것들을 완공하고 또 입당할 때까지 그 모든 과정이 계산 하에서 진행이 되어진 겁니다. 그런데 그 계산을 지혜롭게 하지 않고
얼렁뚱땅했다가 건물이 올라가는 가운데에 멈춰버리고 뼈대만 골조만 남아있는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방치된다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볼 때 얼마나 그것을 보고 비웃겠습니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나갈 때 전쟁을 할 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앉아서 우리의 군사와 저 군사에 대한 숫자, 병력, 전략 어떤 이 모든 것들을 두고 계산해보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도무지 이 일만으로 저 이만을 이길 수 없다라고 이 임금이 판단이 되어지면 무리하게 싸워서 우리 모든 백성들을 전사시키고 전멸시키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화친을 청하는 게 맞습니까? 화친을 청하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 있는 여러 인물들을 봐도 이 숫자로 싸운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이 숫자로 싸운 게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에 오직 다윗 홀로 싸운 거예요. 이스라엘은 다 겁먹고 벌벌 떨고 있을 때에 다윗 홀로 그 물맷돌을 들고 블레셋과 싸워서 이겨내는 겁니다. 우리의 시선은 달라요. 지금 누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 하신 이야기는 세상의 방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야, 가만히 앉아서 보니까 이 일만으로 저 이만을 못 이기면 세상의 방식으로는 화친을 청하는 게 맞는데 우리의 싸움은 누구의 싸움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싸우시는 싸움입니다. 그러므로 제자가 제자됨을 통해서 예수님께 나올 때에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나오는 것을 예수님 그렇게 콜링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너희들이 나의 제자가 되라라고 예수님 불러셨을 때에 잘 생각해봐. 스님, 우리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장사하고 따라가겠습니다. 아니, 죽은 자는 죽은 자들이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라와. 이게 예수님의 콜링이에요. 내 모든 것을 감당하고 내가 여유가 있고 어떤 것들이 갖추어졌을 때에 그때에 내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과연 그게 언제가 될까요? 재물은 얼마만큼 축적되어져야 우리가 주님께 헌신할 수 있고 내 시간적 여유는 얼마나 있어야 그것을 주님께 드릴 수 있고 내 영적인 상태가 어떻게 되어져야 주님께 헌신할 수 있을까요? 그 모든 것들이 구비되어지고 완비되어지는 기준은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여러분에게 있다 그러면 그 기준은 언제 충족이 되어질까요? 주님은 즉시로 따라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렇게 하지 않으면 33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14장에 보니까 능히 제자가 되지 못한다는 것이 세 번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께서 부르시는 제자는 다른 모든 것보다 먼저 주님을 우선시하고 따라갈 때 참 제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실제로 마태복음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사운데 그런 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이 질문에 예수님이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하면 안 되나요? 주님이 죽는다 그랬을 때에 아니 주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라고 했을 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랬잖아요. 아니 네가 재물의 눈이 멀어서 자리의 눈이 멀어서 지금 이런 것에 관심이 있느냐라고 호통 칠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28절에 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열두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이 이야기를 하는 시점이 어느 시점이냐 그러면 어떤 한 율법사가 와서 어떤 젊은 부자가 와서 예수님께 질문한 겁니다. 선생님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해요. 율법을 다 지켰느냐? 네, 다 지켰습니다. 그래? 그러면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젊은 부자가 어떻게 되었어요? 근심하며 돌아가니라 이렇게 됐어요.
그러고 난 이후에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던진 질문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는데 그러면 나중에 우리는 주님 어떻게 됩니까? 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쫓았기 때문에 여러 배를 받고, 이 여러 배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100배, 60배, 30배 이런 구약적 배경과 우리 또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천국 비유를 이야기할 때 씨 뿌리는 자를 비유를 이야기할 때에도 그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 배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100배를 이야기합니다. 많이 받는다. 그리고 무엇을 상속받는 거예요? 영생을 상속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자의 결단에는 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그냥 여러분에게 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통해서 주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주님을 위해서 내어놓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하나님의 그 새로운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어질 때에 우리 주님이 영광의 보좌에 앉게 되어질 때에 우리 모두에게도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서 영원토록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그 권세를 우리 모두에게 부어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을 다해서 주를 쫓아가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 길을 걸어가고 있고 제자들도 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에는 베드로의 마지막 말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지금 선생님 어떻게 지금은 주를 따를 수 없습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 모든 목숨조차 버리겠습니다. 지금은 할 수 없지만 이후에는 내가 나를 따라오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원하는 곳에 다니고 마음껏 복음을 전하겠지만 너의 인생의 마지막에는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내가 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너희의 뜻대로가 아니라 다른 이들의 뜻에 따라서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그 경륜을 따라서 내가 가야 할 곳이 따로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베드로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거기에서 순교를 당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온전히 달렸지만 구전에 의하면 그는 마지막에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서 죽었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Follow me, 나를 따라와라. 이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내가 간 그 길을 너도 따라와라 이 얘기입니다. 이 길을 잘 따라왔던 것들이 그것이 바로 제자들이었고 우리는 13권의 성경을 쓴 바울의 삶을 통해서 바울 또한 예수님의 길을 따라간 것을 볼 수 있고요. 베드로도 그 인생 가운데에 주님을 위해서 그 인생을 온전히 헌신했던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에는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을 날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이제 이 네로의 핍박 가운데에서 베드로 또한 그의 마지막 생의 끝자락에 와 있다는 것을 직감했던 듯 합니다. 이제 나도 육체의 장막을 벗을 때가 멀지 않았다. 바울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고린도 후서 1장에 5장에 보면 같이 읽어보죠.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오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를 드립기를 간절히 사모하느라. 14장에 가보면 요한복음 14장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이렇게 갑니다. 육신의 장막을 벗을 날이 우리에겐 다가오죠. 우리에겐 다가옵니다. 언제 벗을지 몰라요.
연세가 많다고 먼저 벗는 거 아니고 연세가 어리다고, 나이가 어리다고 늦게 벗어지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끝나면 우리 육신의 장막이 벗어질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 것은 우리의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생이 끝나고 나면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하나님의 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야 돼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코로나로 어려워할 때 많은 사람들은 그 마음이 힘들어지고 연약해져 가고 있는데요. 삶에 대한 두려움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 것은 어떤 상황에 놓이든지 주를 바라보고 주 안에서 전력을 다하고 진력을 다할 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세상이 줄 수 없는 능력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않아야 돼요. 온전한 믿음이, 온전한 신뢰가 우리를 주 안에 거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주 안에,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오늘도 나의 구원자가 되고 나를 위해서 하늘의 영원한 집을 준비하고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믿으실 때에 우리는 어떤 환경 가운데에서도 주님에게 의존하고 그 가운데에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여러분이 근력을 더욱더 키우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우리에겐 수많은 하나님의 콜링의 타이밍이 있습니다. 주께로 나오라. 나를 위해서 너의 시간과 마음과 내 모든 것들을 들여서 나만 바라보라라고 주님이 부르는 수 없는 콜링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 지속적으로 유보하기를 즐겨하고 그것을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양해를 구합니다. 하나님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잠시만 기다려달라고. 아니요.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주님께서 부르신 제자라면 그 모든 것보다 우리 주님이 가장 앞서 있는 우선순위, 1순위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다른 것들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책 한 권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은데요. 마지막으로 초콜릿 군병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이에요. 이 책인데 작죠? 아주 작습니다. 오래전에 나온 책입니다. 페이지도 86페이지고 글자 수가 작습니다. 글자 수가 적어요. 글자 수가 적고 공란이 많습니다. 쉽게 말하면 읽기 쉽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책이 제가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은 오늘 책입니다. 이 책은 스터드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쓴 책인데 선교사 후보자들에게 쓴 책입니다. 초콜릿 군병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지 않는 그런 이들을 이야기합니다. 이 보면 초콜릿 군병은 전쟁이 벌어졌는데도 전투에 참여하지 않은 군인을 말한다 이렇게 했어요. 초콜릿으로 군인을 만들어 놓으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햇빛이 내리쬐면 이 초콜릿 군병이 서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녹아내리는 거예요. 초콜릿 군병이 생존하고 존재하고 이 가치를 지킬 수 있는 곳은 어디일까요? 서늘한 곳. 온도가 높지 않고 또 냉장고에 있으면 잘 보관되어지겠죠. 절대로 전투에 참여할 수 없는 존재. 모양은 군병으로 군인인 것 같지만 절대에 참여하지 않고 전쟁이 벌어졌을 때에 싸움을 뒤에 앉아서 구경하는 이들. 그런 이들을 보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책에 그의 말미에 가면 이스터드 선교사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실전에 참여해야 할 일을 너무 쉽게 기도로 대체해버린다. 내 몸이 나가서, 내 육체가 나가서, 내 시간으로 드려야 될 그 시간에 우리는 기도로 그것들을 대체해버린다라는 겁니다. 기도도 좋다. 하지만 순종의 대용품이 되어버린 기도는 뻔한 위선, 비루한 바리새주의와 다르지 않다. 이 선교사님은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완전한 금수저였습니다. 부유한 가정에 태어났고 능력도 많았고 앞날이 창창했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형의 병상에서의 아파하는 그 생사의 기로에 있는 현장에서 그 형을 간호하는 가운데에 못된 신앙이었지만 새롭게 회심하고 그의 전 생애를 주님을 위해서 헌신했던 분입니다. 중국으로 갔다가 선교하고 큰 병을 얻어서 다시 본국으로 돌아왔다가 다시 나가면 죽는다고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프리카까지 가서 20년 동안 그렇게 선교하고 선교 현지에서 생을 마감하신 선교사님입니다. 그러므로 이 글은 되게 짧은 글이지만 아주 강력하게 우리에게 도전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책의 마지막에 이렇게 제시를 합니다. 서약서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페이지를 다 보여주십시오. 저는 지워주시고요. 이렇게 두 가지 서약서를 공개하면서 책을 마무리합니다. 나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나는 전투병이 되리. 하나님의 사람이 되리. 그리스도께 승부를 거는 사람이 되리. 용사가 되리. 소명. 그리고 마지막에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고 하는 주의 약속을 거기에다가 두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나는 내 이름은 초콜릿, 내 기질은 미지근, 나는 꾀병을 부리는 사람, 나는 어린아이, 나는 변명하는 사람, 나는 허풍선이, 소명,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그러면서 이 선교사님은 이 책에서 제시하기를 두 곳 가운데에 한 곳에만 소명해라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소명하시겠습니까? 내가 주의 용사가 되고 병사가 되고 정말 주의 참 제자가 되는 곳에 소명하겠습니까? 아니면 나는 초콜릿 군병이 되겠습니다. 그냥 서늘한 냉장고에 모든 사람들이 전쟁에 나가서 싸울 때에 나는 뒤에서 그냥 기도만 하겠습니다. 나는 허풍선이가 되겠다라는 데에 소명을 하시겠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내 모든 생명을 내려놓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조차도 베드로의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스터드 목사님이 마지막에 그의 어떻게 보면 인생의 좌우명이었다고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면 그분을 위한 나의 그 어떤 희생이 감히 크다고 할 수 있겠는가? 베드로는 그런 의미에서 자기의 시간과 모든 것들을 주님을 위해 드리겠다고 했지만 그것조차도 주님은 용납하지 않는 거예요. 그 죽음은 네가 죽을 죽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으시는 죽음은 대속의 죽음이었고 베드로의 죽음은 그 예수님을 위한 충성스러운 죽음이었습니다. 이제는 대속의 죽음이 아닌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충성스러운 죽음을 우리도 걸어가야 될 때입니다. 이 한 주간 많은 상황으로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참 제자가 되는 길은 모든 것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그리고 예수님 안에 소망이 있는 줄 알고 주 안에 걸어가는 그 길이 우리의 길인 줄 믿습니다. 한 주간 그런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